최근 남양주시에서 열린 사회인 야구리그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. 이유는 많은 점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도루를 했기 때문인데요. 야구에서는 암묵적으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때 도루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고 14점 차로 벌어진 상황의 도루가 나오자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한 것입니다. 욕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54번 번호를 단준 변수는 스파이크를 신은 상태로 날아차기 폭행을 한 뒤 그렇게 야구하면 앞으로 야구 못한다고 소리쳤고 결국 폭행을 당한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도 사과를 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이 영상이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. 오재원 해설위원은 이 영상을 보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. 야구 팬들은 승부의 세계에서 불문율이 무슨 소용이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킬 건 지키자며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.